동명사, 현재분사. 그러면 동명사와 현재분사는 공통점이 있어. 무엇일까? 공통점. 그래, 맞아. 동사에다가, 동사 원형에다가 무엇을 붙인 거냐면,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였어. 그래서 동명사, 현재분사는 형태가 똑같아. 동사의 ing.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 이런 게 문제로 나오겠지. 그런데 동명사는 여기 알려주잖아. 명사야, 요 녀석은. 동명사는 명사기 때문에 우리가 동명사에서 공부했던 거, 주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전치사 뒤에 나올 수 있어. 그치? 근데 현재분사는 품사가 형용사란 말이야. 근데 형용사는 뭐 명사를 설명하거나 무엇이 될 수 있지? 보호가 될 수 있잖아. 형용사는 명사 수식하고 그 다음에 보호가 될 수 있잖아. 이거를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고 이걸 뭐 서술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의미가 없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현 동사에 ing 붙여서 동명사와 현재분사는 어떻게 구분할 줄만 알면 돼. 어떻게 해석으로 알면 제일 좋아. 근데 해석하기가 좀 힘들다 이럴 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알아차려 돼. 근데 무엇보다는 해석으로 아는 게 가장 더 좋겠지. 그래서 이제 동명사는 일단은 것이라고 해석을 해. 그 다음에 현재분사는 뭐뭐 하는 또는 뭐뭐 하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알겠지? 그러면 일단 예문을 하나 딱 들어볼게. 이런 게 있어. 이제 아주 sleeping bag이 있어. bag. 다음에 이번에는 sleeping dog이 있어. dog. 근데 보통 이제 뭐 베이비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 근데 일단은 이런 경우가 있다. 사람들이 이제 보통은 어떤 분들은 이해하기 쉽게 이제 ing 뒤에 명사인데 사물이 나오면, 생명체가 아니고 사물이 나오면 요 녀석은 동명사다. 그리고 뒤에 이 ing 뒤에나 앞에 이렇게 생명체가 나와, 그 다음에 사람이 나와, 그러면 무엇일까? 그렇지, 현재분사가 된다고 그래. 그 말도 어느 정도는 맞아. 그런데 이제 한번 볼게. 잠자는 가방. 이런 말이 있을까? 아니면 sleeping bag? 잠자는 가방. 그냥 안 쓰는 가방을 잠자는 가방이라고 할까? 상상력도 풍부해. 자, 이번에는 이거는 잠자는 개. 말이 되지? 잠을 자고 있는 중인 개. 말이 되지? 이렇게 생명체를 설명을 할 때는 일단은 명사. 독이라는 명사를 수식해 주니까 요거는 형용사 역할을 확실히 하네.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은 현재 분사가 돼. 근데 요 녀석이 문제란 말이야. 이걸 이제 동명사라고 한단 말이야. 동명사. 그래서 침낭이라고 해. 잠을 잘 수 있는 가방. 그래서 침낭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100% 알고 싶으면 어떻게 파악을 하면 되냐면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이 슬리핑을 명사 뒤로 보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백이 되지. 백. 백. 그 다음에 슬리핑이 이쪽으로 넘어왔지. 그래, 잘 따라오고 있지. 슬리핑.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전치사 4를 하나 집어넣어봐. 4. 전치사 4를 집어넣어. 그러면 무엇무엇을 위한이란 뜻이 돼. 그럼 전치사 뒤에 ing가 나와서 동명사가 되겠지, 요 녀석은. 그래서 어떤 걸 나타내냐. 용도를 나타내. 용도. 쓰임. 용도를 나타내면 100% 동명사야. 알겠어? 그러면 일단 한번 살펴볼게. 백. 가방이다. 가방은 가방인데 어떤 가방? For sleeping. 잠을 자기 위한 가방. 말이 되지? 그러니까 요 녀석은 동명사야. 그런데 현재분사는 이렇게 설명하면 안 통해. 한번 볼까? 슬리핑을 뒤로 제껴볼게. 이렇게 넘겨볼게. 그러면 어떻게 돼? 그래. dog. 그 다음에 for를 집어넣어. for. 그 다음에 sleeping. 이렇게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어때? 문장이 성립되나 봐봐.
잠을 자기 위한, 잠을 자기 위한 개. 뭐 개가 태어난 거는 잠을 자기 위했을까? 개의 용도는 잠을 자기 위한 거야? 맞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립하지 않아. 그래서 용도로 이렇게 뒤로 보내봐서 해석이 매끄럽게 용도로 해석이 되면 동명사, 그렇지 않으면 현재 분사라고 알아두면 되겠어. 일단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더 들어줄게. 하나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일단 볼게요. sleeping car, a sleeping pill 이런 게 있어. 그럼 이건 뭘까? 현재분사일까? 동명사일까? 요 녀석과 요 녀석은 어때? sleeping pill 1번과 2번 어떤 게 동명사고 어떤 게 현재분사하게? 그래 그래 훌륭해. 아주 훌륭해. 안 낚이네. 둘 다 ing지만 뒤에 봐봐. 잠을 자는 자동차. 잠을 자는 필은 알약을 가리키잖아. 알약. 그럼 잠을 자고 있는 알약. 성립 일단 안 돼. 그런데 100% 확인하기 위해서는 용도로 해석이 되나 봐봐. 이것을 뒤로 보내. 뒤로 보내니까 어떻게 되겠어? 여기 전치사 for를 붙이니까 car for sleeping 이렇게 해석이 되겠고 a pill for sleeping 이런 문장으로 해석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잠을 자기 위한 용도의 자동차니까 침대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자동차니까 캠핑카, 침대차. 그 다음 이번에는 for sleeping, 잠을 자기 위한 용도의 알약이니까 이 녀석은 수면제가 되겠지? 이거는 캠핑카 이렇게. 그러니까 이 녀석들은 다 뭐야? 동명사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한번 내볼게. 보통은 한 90% 정도는 생명체 뒤에 생명체가 나오면 현재 분사이고 그 다음에 생명체가 아닌 경우에는 동명사인 경우가 있어. 근데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Walking Dictionary. 자, Dictionary는 사전이잖아. 그치? 사전. 이거는 생명체가 아니니까 뭐야? 동명사겠네? 이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땡! 어떻다? 이거는 현재 분사야. 왜 그럴까? Walking Dictionary. 걸어다니는 사전. 사전의 용도를 한번 봐봐. Dictionary. 사전인데 이거를 Walking만 뒤로 보내랬지? 그래서 여기에 for를 쓰고 Walking을 뒤로 끄집어냈어. 그러면 어때? 사전의 용도가 걷기 위한 거야? 용도로 해석이 돼? 사전의 용도는 걷기 위한 거야. 사전은 탄생한 게, 출판된 게 걷기 위해서 출판된 거구나? 아니잖아. 그치? 아니야. 용도로 해석될 수가 없잖아. 사전의 용도는 걸어다니기 위한 용도가 아니야. 용도가 아니니까 당연히 뭐겠어? 현재 분사란 말이야. 용도로 해석이 되면 동명사, 용도가 아닐 때는 현재 분사야. 그래서 이 Walking Dictionary는 아주 박식한 사람, 걸어다니는 사전이라고 해서 아주 알고 있는 게 아주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Walking Dictionary라고 해. 세상에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많잖아. 아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영어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나 같은 사람은 Walking Dictionary는 아니고 그냥 Walking Dictionary처럼 생각해 줬으면 고마운 존재야. 나는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분사와 동명사의 구분법은 이 정도에서 끝났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 이거는 이제 명사 한정적 형태니까 이번에는 서술적 형태를 한번 살펴볼게. My job, 나의 직업은 is swimming. 이 문장을 한번 봐봐. 자, swimming. 그 다음에 she is swimming. 이 문장을 봐. 그러면 여기에 뭐 in the water, 뭐 in the pool 이렇게 나와도 되거든. In the water, 뭐 in the river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 그런데 요 녀석들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구라고 그랬지? 그러면 없어도 된단 말이야. 이 문장들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봐. 일단은 그러면 일단은 내 직업은 동사 is가 확실히 비동사니까 앞에 my job은 직업이 되겠 뭐야 주어가 될 수 있겠지. 내 직업은 수영하는 것이다 맞지? 그 다음에 그녀는 수영하는 것이다 성립이 안 되잖아. 그럴 때는 이 녀석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녀는 is swimming 수영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 뭐하는 중이다. 그러기 때문에 요거는 be 플러스 ing 형태로 봐서 비동사 플러스 ing를 우리는 진행형이라고 해. 진행형. 그래서 진행형이니까 뭐뭐 하는 중이다라고 해서 그래. 그래서 she is swimming. 그녀는 수영을 하고 있는 중이다. in the river. 강에서. 그래서 동작을 설명을 할 때 우리는 진행형을 쓴단 말이야. 그래서 구분을 굳이 하자면 요 녀석은 my job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줬잖아. 내 직업은 이다. 무엇인데? 내 직업은 수영하는 것. 그래서 내 직업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얘는 보어라고 해서 보어인 거고 그녀는 이다. 수영하는 중이다. 이렇게 해서 보통 원래는 이제 그녀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보충 설명해준다 해서 이렇게 보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렇게 편의상 보지 말고 뭐뭐 하는 중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이거 be 플러스 ing는 하나의 동사처럼 해석을 해주는 게 좋아. 그리고 이 ing는 진행형에서 쓰이는 ing는 현재 분사 그 다음에 보어로 쓰이는 이 ing는 동명사 이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아. 일단 동명사와 현재 분사에 대한 설명을 여기까지 할게. 안녕.